어떻게 앵콜 준비한지 아시고. 아까 정민호 선생님 보셨잖아요. 그 정민호 선생님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조성은 선생님이세요. 그 작곡가 조성은 선생님 그 은혜 아니면 또 작곡하시고, 아까 그 못잊어도 지금 작곡해 주신 분이신데,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? 조성은 선생님. 어디? 아, 거기 계세요? 네. 이 정민호 선생님이랑 조성 선생님께서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또 네덜란드로 떠나시더라고요. 또 이제 한 3년 이상 이렇게 또 체류를 하셔야 되나 봐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앵콜 곡으로는 그 혹시 첫 번째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민호 선생님과 함께 그 우리 조성 선생님 작곡하신 모니저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예, 장시간 하고 싶지만 저희 그 화인합창단이 창단된 계기가 그 전북대학교 합창단을 통해서 선후배님 또 통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은 저희의 전북대학교 합창단 단가인 보리밭을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그 좌석에 앉아 계신 우리 그 재학생 그다음에 저 후배님 졸업하신 후배님 선배님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셔서 같이 좀 불렀으면 하는데요. 네.